안녕하세요. 오늘은 소고기 무탕국을 좀 끓일 겁니다. 기름에 볶지 않고 그냥 맑고 깨끗하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끓일 겁니다. 무 이렇게 반쪽을 준비했고요. 양파, 반개, 파, 줄뿌리, 소고기는 500g 정도입니다. 너무 얇게 썰어 놓으면 드실 때 식감이 별로 맛이 없어요. 이렇게 좀 두께가 조금 있게 이 정도 썰으시면 드실 때 더 좋더라고요. 대파도 너무 얇지 않게 써셔도 됩니다. 이 끓는 물에 살짝 삶아내서 헹궈버리고 맑게 깨끗하게 끓일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물이 끓을 때 한번 넣으시고 한 번만 푸르륵 하면 얼른 건져내서 빼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또 맛있는 육즙이 빠져나가 버리지 않습니까? 그래서 물이 끈 다음에 넣으셔야 쫙 오그라들면서 육즙이 안에 가둬져 있습니다. 살짝만 끓여서 뺄 겁니다. 이렇게 끓어올라요. 핏물이 이렇게 지저분해요. 이게 그 끓이는 과정에서도 이걸 먹으면 굉장히 좀 맛이 텁텁하고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삶아버리고 푸르 끓으면은 얼른 빼세요. 물은 1.2L 정도 붓겠습니다. 고기를 넣으시고 이거 끓이실 때는 굳이 끓는 물에 안 넣으셔도 됩니다. 처음부터 같이 넣으셔야 부드럽고 깊은 맛이 우러납니다. 거기다가 끓일 때 이따가 이 파프리를 이렇게 해서 냉동고에 보관해 놓으셨다가 이럴 때 쓰시면 좋아요. 이렇게 파프리에서 시원한 맛, 단맛이 우러나서 좋습니다. 이렇게 하고 양파도 넣어주시고 파도 한 줄 정도 넣어주시고 같이 푹 끓여주세요. 그리고 나서 끓은 다음에 건져낼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 끓였습니다. 여기서 파뿌리하고 이런 파는 건져주세요. 그리고 물을 넣어주세요. 양파도 같이 넣어주시고 좀 더 끓여주겠습니다. 무가 한 소품 푹 익었습니다. 여기에 육수가 끓는 과정에서 물이 좀 졸아서 한 컵 더 물을 추가했습니다. 물량은 여러분들께서 취향에 맞게 맞춰 드세요. 마늘이 두 큰술입니다. 까나리 액젓 두 큰술 들어갑니다. 맛술도 두 큰술 들어갑니다. 국간장 두 큰술만 넣어주세요. 후추 톡톡 세 번만 이렇게 해주시고 한 스푼만 더 끓여줍니다. 이렇게 해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. 그럴 때 파를 넣어주세요. 간을 좀 봐주시고요. 조금 싱겁습니다. 제 입에는. 그래서 싱거우면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소금 간이나 간장을 더 넣으셔서 맞춰 드시고 처음부터 간을 세게 잡지 마세요. 드시면서 항상 맞춰 주시는 게 실패가 없습니다. 소금 반 티스푼이 들어갑니다. 시원합니다. 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.
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더운 여름이지만 이 뱃속에는 따뜻한 게 들어가야 항상 배가 편하답니다. 그러니까 따끈하게 한 번씩은 끓여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